할렐루야. 아멘. 예,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했을 때 화답은 보통 우리가 아멘으로 합니다.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언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에서 초등학교, 아마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에 다니면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은 조회입니다. 조회. 아마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학생들이, 전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일렬 종대로 서서 애국가도 부르고 교장 선생님 훈시도 듣고 또 교회 학교에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또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한 번도 그걸 받아본 적이 없지만 뭐 상도 받고 또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벌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은 꼭 조회가 끝나기 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은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1994년도인가 없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국민교회 헌장 읽는 거였습니다. 아니면 외우는 거. 아마 한국에서 70년대 또 그 전에도 다니신 분들은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이 국민교회 헌장의 첫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억하시는 분은 그냥 마음으로 외우셔도 됩니다. 예.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제가 이것을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듣고 외우기까지 했는데 뜻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하라니까 했죠.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근데 요사이는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게 되면 왜 이런 헌장을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조금은 이해를 더하게 됩니다. 민족의 중적 역사, 독립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역사를 모르면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빌립보서를 공부할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역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고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빌립보서를 볼 때도 저희가 역사를 좀 알게 되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글을 썼는지 저희가 잘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빌립보서에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별명은 기쁨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쁘다라는 말을 썼을 때에는 나 참 기쁘다. 보통은 일이 잘 될 때, 정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쁘다는 말을 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오랫동안 고생하던 병이 완쾌되었을 때 아 참 기쁘다라는 말을 씁니다. 열심히 공부한 아들이 정말 좋은 대학교에 가서 대학을 갔다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참 기쁘다는 말을 씁니다. 안 되던 사업이 정말 잘 되었을 때 쓰는 말이 야 참 기쁘다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자신도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것도 그냥 성경학자들이 있다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빌립보서 안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몇 군데 먼저 찾아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일이 터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여기에 나 있는 나의 매임이라는 것은 영적인 어떤 그런 매임이 아니라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은 시일의 안. 이 시일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사슬에 묶여서 로마 친위대의 그 감옥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2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살 것을 바라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감옥이 다른 데 감옥이 아니라 로마의 감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는 이제 시저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애굽의 왕이 바로였듯이 이때 로마의 왕 황제는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아마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로마의 감옥에서 쓰고 있는 편지, 그 편지가 빌립보서이고 그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판단한다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가 감옥에까지 들어가면서 단 하루를 들어간다 할지라도 기뻐하라는 말을 누구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근데 무엇이 이를 이렇게 기쁘게 했을까? 물론 그 대답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앞으로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엔 한 세 달 이상은 우리가 함께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은 기뻐하는 그 이유는 뭐 답은 저희들이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근데 그 뜻이 무엇일까? 제가 1986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중국을 여행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그 중국 화장실, 특히 공공 화장실이, 공중 화장실이 중국말로 부초, not bad, 괜찮습니다. 가서 볼일을 볼만해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참 힘들었어요. 화장실 가는 게.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얼마 안 지나서 제가 화장실을 어디서 사용해야 되나 그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길거리를 가다가 호텔을 보면 들어가면 돼요. 물론 호텔은 호텔에 머무는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리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호텔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뭐 제 모습이나 중국 사람 모습이나 그렇게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잡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그때 여름에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티셔츠 차림에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가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이렇게 저를 딱 잡으면요, 제가 그냥 한마디 하면 돼요. What?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영원하니까 이렇게 놀래가지고. 근데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를 잡고서는 뭐냐 그러면 제가 그때 뭐 다른 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뒤 포켓에 있는 여권을 딱 빼가지고 딱 보여주면 미국 여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말 아무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두 달 동안 있으면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어려움 당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중국 어디에 있든지 사실 여권 갖고선 제가 이렇게 특권을 누렸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 있는 거 상관없습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그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비록 로마 감옥에서 앞일을 알지 못하지만은 자신도 기뻐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무엇이 잘 되어서 뜻대로 되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성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특징이 없다면,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면 아마 그 의미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 다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나는 정말 예수로 인해서 기쁨의 삶을 살고 있을까? 그 비법을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공부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도 사실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시작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이 시작한 교회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디모데와 실라에게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들이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때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게 되죠. 꿈속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이렇게 손짓합니다. 그 꿈을 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니아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그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이 되어서 그가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 갔다가 강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루디아가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정말 이렇게 종으로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인정받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글로 썼을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너희 교회를 세운 장본인인데 너희가 나를 기억하느냐, 내 말을 잘 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수직의 관계는 오직 한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모두가 종입니다.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잘나고 못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실 우리 한국말 안에서는 조금 변질된 것 같아요. 제가 그 뜻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마 그냥 종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종 그러면은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표현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있으세요. 특히 큰 교회 가면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종이 아닐까.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종에 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수식어가 붙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수식어는 맞지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쓰이고 있고 다른 수식어는 저희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단어를 쓸 때 좀 지저분하지만 그 똥을, 변을 표현할 때 우리가 아, 향기로운 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똥은 똥이에요. 냄새나고 구린내 나는 향수를 표현하면서 구린내 냄새 나는 향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똥에 맞는 수식어는 구린내 나는 더러운 똥, 그렇죠? 향수를 표시할 때는 향기로운, 참 맡기 좋은 냄새,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종자에다가 님자를 붙이면요, 그건 갈 수 없는 수식어입니다. 종님.
종은 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종은 종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마도 제가 목사이니까 저부터 들어가겠죠. 목사를 비롯해 아니면 장로님들 아니면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다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알아주기 원하는 그러한 종님들이 좀 많아지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종님 생각하면서 사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면요, 이 말 그대로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 누렸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에는 이런 분들 식모라고 불렀었어요. 집에 와서 집안일 도와주는 분들. 근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저와 아내가 함께 2년 동안 풀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그때 한 살 난 딸들을 보아줘야 되는 그 헬퍼가 필요했습니다. 헬퍼를 구하는데 어디서 구하냐면은 그 저희가 있던 도시 안에 어떤 나이 많으신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크리스천이에요. 그분이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면 잘했겠죠. 뭐 중학교까지도 못 갑니다. 그러한 한 20대 초반, 10대 말에 그러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데리고 와서 훈련시켜서 이렇게 했던 그 내니 아니면 헬퍼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중국 그 내니들은 그래서 그때 저희가 중국에 있을 때에 준 그 월급이 50불이었어요. 한 달에. 그럼 그거밖에 안 준다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있던 그 1996년도에 한 6년 7년 됐네요. 그때 대학을 졸업하면 잘 받으면 800원 받았습니다. 100불. 그러니까는 지금 깡촌에서 올라와서 저희 한 몇 시간 도와주고 한 7-8시간 도와주고 5일 일하고 50불 받으면 잘 주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새 미국에 있는 중국 내니들은 여러분 얼마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들 많아요. 중국이 큰 시장인 것을 벌써 보았고 앞으로도 큰 시장으로 변할 것을 아는 이 미국에 있는 CEO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 내니를 구합니다. 이 중국 내니는 그냥 내니가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고 인텔이고 정말 잘하고 중국 사람이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그 내니들에게 아이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한 달에 여러분 기본적으로 받는 게 몇천불이에요. 만불까지도 가고 이 사람들 수당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종님입니다. 모시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는 종님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수직 관계는 오직 예수와 나만의 관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만약에 종에다가 수식어를 붙인다면 오직 한자 붙일 수 있어요. 뭐겠습니까? 종놈. 종놈이에요. 종놈. 모슴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종놈들이에요.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저는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학식이 얼마나 많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거에 관여받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오게 되면은 예수 안에서는 다 뭡니까? 종놈들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나의 주인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관계를 더욱더 보여주는 것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종으로 시작된 바울의 그 소개 가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두 번째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의 관계는 우리가 성도들이라는 성도라는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종이면서 우리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는 다 성도들이라는 것. 한국어 성경에는 조금 자칫 잘못하면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어 성경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All the saints in Jesus Christ at Philippi. 성도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못됐는데 왜 성도일까?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도가 될 만해. 사람이 참 깨끗한 것 같아.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예수 안에서 그 위치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빌립보 교회를 얘기했는데 빌립보 교회 처음 신도가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자주 그 옷감 장사하던, 사실은 무역업하던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는 바로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그 점쳐서 빌어먹던 노예 소녀가 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얼마 있지 않아서 로마 황제의 간수로 일하던 간수도 예수를 믿고 가족과 함께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주 옷감 팔아서 부유하게 살던 그 루디아라는 여인, 노예같이 점을 쳐서 사람들의 괄시를 받던 그 소녀, 또 로마 황제에게 붙어서, 우리말로 하면은 거기 붙어서 정치적으로 갖지 않을 수 있는 간수,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들을 모두 다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자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180도 다 바뀌어가지고 정말 거룩한 사람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날까지 우리가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채워지고 강건해지고 완전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함께 걸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해서 거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로 칭호를 받아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말해줍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나 자신과 동급으로 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함께 편지를 쓰는 것 같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감독이나 집사는 높고 낮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주어진 직분이 다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종이고 모두가 성도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높고 낮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목사니까, 장로니까, 안수집사니까, 내가 권사인데 나를 못 알아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종들이에요. 다 종놈들입니다. 다 머슴이에요.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희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기쁨과 희락을 비는 헬라적 인사말입니다. 평강은 평안을 비는 히브리적 인사말인 샬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이 헬라적인 인사, 그레이스라는 것과 히브리적 인사, 샬롬에서 온 이 피스를 함께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거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세상은 절대 죽었다가 깨나도 줄 수 없는 게 이 그레이스와 피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자발적으로 주신 자애입니다. Loving kindness예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도 아니고 공로의 이유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마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산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문제는 어떨 때는 이런 생각까지요. 야, 나는 그래도 사도 바울보다는 조금은 낫지 않을까? 나는 누구 죽이진 않았는데.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평화입니다. 화목제물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되었고 이 평화롭게 된 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지체들 간에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면은 주체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틀리죠. 지역적으로 틀립니다. 경제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또 신학적으로도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프면 무조건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의사를 통해서 약을 먹어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도 있으세요. 누가 맞습니까? 다 맞으세요. 이러한 다른 사람이 모여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의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곳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 동일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왜 은혜와 평강이 그러면 넘치지 못할까?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왜 공유하지 못할까?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 한 가지 예화를 생각했습니다. 제 실화입니다. 좀 웃길 수 있지만은 웃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미국에 15살 78년대에 와가지고 온 지 며칠 안 돼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야 정말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없구나 한 것이 뭔지 아시죠? 맥도날드 빅맥입니다. 햄버거도 처음 먹어봤지만 저는 정말 빅맥 먹으면서 이런 게 있구나 그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분 웃을지 모르시겠지만은 가끔 가다가 아내 없이 혼자 맥도날드 가가지고 제가 빅맥을 먹어줍니다. 보통은 맛있는데 어떤 날은 맛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맥도날드는 이론적으로 미국 어느 지역의 어느 매장에 가도 빅맥 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를 가도 한국을 가도 중국을 가도 태국을 가도 홍콩을 가도 맥도날드의 빅맥 맛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그날은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제 입이 변한 거죠. 뭐 입이 고급화된 거겠죠. 여러분 제 딸들이 세 딸이 다 중국을 굉장히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그들이 하기 원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가서 자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버스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서 먹던 그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을 그리워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여러분 저는 한국에 가면 항상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길거리에서 널판지에 이렇게 구름에 끄고 다니던 사과 반쪽에 꼽혀 있었던 그 옷핀을 딱 빼가지고 그 더러운 그 커링보드에서 쫙쫙 잘라가지고 먹었던 그 시큼한 초장에 찍어 먹었던 멍게. 지금 없기도 하지만 아마 먹으면 맛없을 거예요. 왜? 제 입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빅맥을 먹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맛있어요. 그때 그 맛이에요. 처음 먹었던 그 맛. 그럼 비결이 뭡니까? 왜 전에는 맛이 없고 이번에 맛이 있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날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면은 무엇을 줘도 다 맛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문제는 이쪽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를 그냥 받아서 그런 것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배고픈 상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첫사랑을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었나, 우리 교회가 어땠었나, 내 모습이 어땠었나,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을 은혜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문제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루디아도 있었고 노예 소녀도 있었고 간수도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엄청나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쉽지 않지요. 저와 아내, 딸 셋이 다섯 명이 사는데도 지지고 볶고 튀기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 같이 모여 사는데 왜 그런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나올 때에는 이러한 상황을 다 극복하고 이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우리 공동체라고 붙였습니다. 한국에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분당에 가면은 목사님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 근데 목사님이 한번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만큼 복받은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할 때 자기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그 맞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가 이렇게 10년 만에 부흥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비해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부흥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공동체입니다. 제가 제목을 붙이면 생각해 봤어요. 사실 우리라는 단어가 한국말 안에는 조금 약간 미묘해요. 여러분 영어로 내 아내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This is my wife. 그렇죠? 항상 my wife인데 한국말에는 한가다 제 아내입니다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많은 분들은 우리 아내입니다. 아내 같은 게 우리 아내가 될 수 있을까? 내 아내지. 근데 우리가 뜻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라는 게 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 그 언어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그게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내 공동체, 나 공동체. 즉 나만 잘 되면, 나만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은 개인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나눈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고 나눠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소망 가운데서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모두 종으로서 거룩한 자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